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두 행악자에 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중간에 약간 제외하고 연결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단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 또 죄인과 의인,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단지 두 길이 있을 뿐입니다. 두 가지 운명, 즉 영원한 축복 아니면 영원한 형벌인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은 죄가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이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그분의 구원의 제안을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들의 분수령으로서 인간사를 나눕니다. 그분의 탄생은 시대를 나누었으며 모든 인간사의 사건들이 예외 없이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됩니다.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사람은 비포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BC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AD로 분류해서 속해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연, 월, 일, 시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부인할지라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고 모든 시대를 나누시는 분인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역사를 나누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 역시 모든 인간을 나눕니다.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는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악인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범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이두 강도 중에 한 사람에 포함이 됩니다. 한 강도는 천국에 있고 한 강도는 지옥에 현재 각각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한 강도가 다른 강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악하다든지 조금이라도 더 선하다든지 하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사형 언도를 받았으며 십자가에서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천국에, 한 강도는 지옥에 있습니다. 두 강도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 바로 그들 가운데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두 강도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고 한 강도는 믿지 않고 주님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지 않았던 구원받지 못한 강도로부터 다음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순간까지도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매우 가까이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며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지만 계속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죽음의 순간에도 거부한 경우를 보면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도 목전에 있는 죽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음에도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한 강도의 말을 미뤄볼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임종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구원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여전히 내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 가까이 갔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주님께 매우 가까이 있었던 이 강도는 주님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고통하며 번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 그분 가까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주위에서 떠들어대는 군중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두 강도가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계속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법을 익히면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주님과 가까이 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니면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절명했을 때 아니면 역시 영원한 세계를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잠시나마 깨달을 것이며 마음은 무거운 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지만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신념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무관심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또 기도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그 역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구원받도록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은 단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라도 깜짝 놀랄 사실이며 참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강도가 주님께 한 말을 분석해보면 그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는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했지만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구원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지하지 않는 세상적인 구원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자기도 살아나는 방법을 취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대신 우리가 사는 것인데 이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구원하려 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과 종교적인 구원과는 다른 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은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러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같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지만 죄의식을 가진 채로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거부하면서 저주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까? 강도처럼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언젠가 구원받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지만 예수님을 시인하지도 고백하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고는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가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두 강도는 그리스도께 대한 태도를 제외하고는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며 또 한 강도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거부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그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신했고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으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강도는 다른 면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향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것 같이 그 사실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축을 합니다. 추위가 두렵기 때문에 집을 짓습니다. 화재가 두렵고 교통사고가 두렵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찾습니다. 많은 귀중한 생명의 희생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전쟁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귀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말할 때 일상적 재난과 불행을 말하는 두려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 최후의 심판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도 두려운 사실입니다. 어느 날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그리스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면 바위들과 산들을 향해 우리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강도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제 당연하거니와 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강도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인정했으며 구원할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강도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었으며 이로써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죽어가는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그의 발도 못 박혔기 때문에 일할 수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입과 마음은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입과 마음만은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는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두 행악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제 두 행악자들이 우리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행악자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두 행악자는 똑같이 세 개의 십자가에 똑같이 달렸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노정이 똑같았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맞는 것을 알았고 더 고통받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불신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